개설된 유희시설을 보시어도 자신께서 그 안전성을 시험해 보시고야 마음을 놓으시는 위대한 인민의 복무자 김정은 동지. 우리가 인민들의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이 일을 많이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난다고 하시었습니다. 참으로 인민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 것을 숭관 사명으로 사겨 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위대한 장군님의 후계자로 우리 경영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국가 인민의 운명, 흉령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영도의 계승 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혁명의 전도에 대하여 언제나 배심이 든든하며 혁명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주체혁명 위협은 우리 대장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될 것입니다. 우리 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당과 조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합니다. 김정은 동지를 잘 받들어 주체용령위협, 선군용령위협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던 오보이 장군님의 요흠대로 백두산이 나온 또 한 분의 전출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둘이의 일침단결하여 이 땅 위에 기어이 본영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안아올 천만 군민의 의지 하늘 땅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하는 김정은 동지를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어 우리 혁명이 어떻게 승승장구해 나가는가를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해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받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승리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선군혁명기업을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영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